속마음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뒷면에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자, 속마음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코스를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멀어요. 네. 속마음의 서브 네트 넘기 2. 아, 이번에도 걸려. 느렸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랠리예요. 박수지 나갑니다. 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야, 서브 득점. 마음의 서브. 아, 맞지 못. 자, 아무래도 랠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강타 좀 에너지의 한 70%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백핸드 탑 스핀. 자, 두 포인트 차. 아, 포인트 플리기를 의식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상구가 블록이 조금 어려웠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러나고 있거나 또는 예. 리시브를 철저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속마음. 아, 현재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곽수지의 서브. 찬스 볼. 완벽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너클인지 하예진인지 판단하고 과감하게 해야죠. 네. 자, 수준 가겠다 이런 자세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짧으니까 공이 자꾸 떴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나갔어요. 자세를 만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빠른 대응이 곽수지에게 필요합니다. 어, 지금 좋았죠. 정말 잘 타더라고요. 네, 굉장히 민감하죠. 네. 자, 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탁구는 이 본능 그러면서 보기 시작하면 더 재미있는 탁구예요. 자, 나가 조금 더 속마음 선수의 마음이 흔들리게 곽수지 선수가 버텨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속마음 연승인 거죠. 그렇죠. 네. 박수 해줘야 순간순간 변수가 또 이어지는데. 자, 지금 본인 서브로 가져가면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아, 또 한 번씩 주교성 감독 금천구청 곽수지에서 나. 예. 자, 과감함도 있었고 약간 행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걸립니다. 볼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의 찬스 볼이 됐습니다. 야! 살아있어요! 아, 그러나 이거! 곽수지는 몰려있습니다. 6-10. 나갔어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